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현재 금량을 보면 118조인가의 가치를 보유한 리튬광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결론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국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속구속 거래 정지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종목들을 갖다 잘못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를 당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종목을 선택을 할 때 틀렸기 때문이겠죠. 채널의 구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거 제가 그 종목 하나 공유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게시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5.8%까지 상승을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장마감 시황이나 그 다음에 회원전용 프리미엄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등급에 해당되는 거 하나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 대비해서 상당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구속, 법원 도망 증거 인멸 우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죠. 이거 제가 쌍방울 이야기 작년 초부터 했을 때부터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모종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거래 정지 아직까지는 당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배상윤 헤이더피돈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이건 역시도 뭐 관련주들 거래정지 당하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이용호 게이트 핵심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 기소다. 그래가지고 이트론 이화전기 EID 전체적으로 다 거래정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복현 이화전기 주식 매도한 메리츠증권을 갖다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리츠증권이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이 세력주들에게 전환사채를 납입하는 그 하나의 증권회사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는 아무래도 이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검찰 에디스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일당 5명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언제? 6월 15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인수합병 전문가 포함해서 여럿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월달 사업보고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횡령 배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지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검찰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자료를 모으는 게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였기 때문에 실이 촉박해질수록 연달아서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에디슨 모터스 들어갔죠. 그다음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해서 이제 뭐 재산 147억을 동결을 했고 실제로 뭐 에디슨 모터스 이제 재산을 갖다가 진행을 했을 때 차익이 한 1100 얼마였는데 아직 일부분만 해소가 됐나 봐요. 카나리아 바이오 M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으로 들어갔다. 카나리아 바이오 M도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거 세력주라고. 그런데도 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유튜버들이나 뭐 알 수 없는 사람들, 증빙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올해 고봉합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갖다 조작을 하고 지금에는 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강종현 주가 조작 공범 혐의 초록뱀 회장 영장 청구가 됐다. 초록뱀도 항상 말씀을 드렸죠. 세력 지도에 나오는 종목들 대부분 지금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차례는 누가 되느냐? 제 영상 1년 넘게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빗썸 위메이드 각자 갈 길 간다. 위믹스 재상장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자 갈 길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죄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위메이드가 과연 이거를 갖다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통해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발행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제 영상 이후에. 자, 김남국도 뭐 갑자기 여기서 나오면 34호 위믹스를 갖다가 뭐 다른 쪽으로 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위메이드에 있는 돈 중에 일부는 분명히 주식시장의 세력이 돈을 움직이는 데 들어갔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린 대로 250억 먹튀를 한 합천 호텔 사업 시행자 이런 식으로 요 합천군이 자금이 들어와서 윈텍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움직였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력지도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파란 색깔 거래정지되는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이나 혹시라도 여기에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면은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리튬 관련주 회사들이 한 묶음이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갈라지고 있는 모습도 최근 영상에서 꾸준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뭐 EM 플러스나 리튬,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테라사이언스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구석에 있었던 미래나노텍이나 금량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은 금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내 덕에 돈 벌어놓고 은행 원로는 금수다, 뭐 활동 중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되게 핫하게 유명했죠. 애널리스트 출신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뭐 전문직인 거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펀드 매니저든 회계사든 그런 전문직들이 도덕적인 검증까지 하지는 않아요. 도덕적인 검증을 하지 않아요. 유명한 아까 보셨던 구속됐다는 M&A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 중에 회계사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내가 만약에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일단 내용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금량과의 인연이 이렇게 되었다. 투자자문 회사에 있다가 금량으로 간 건가요? 투자자문 회사로 갔다라고 얘기하니까 펀드 매니저 자격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투자자문 회사에서 넘어온 펀드 매니저 자격이 있는 거니까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월급이 계속 줄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살 길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이거 자체가 돈에 대해서 쪼달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자기가 뭐 좀 더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월급 부분을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자문사들 뭐 시장 안 좋으면 다 무너졌다가 시장 좋으면 다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 자문 회사는 인력을 갖다가 상당히 적은 인력들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삼성생명 법인 대상 뭐 보험 영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금량 노관규 회장을 갖다가 소개를 받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면서 2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는 1차 전지와 달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1년에 2차 전지에 들어간 핵심 소재인 수산화 지표면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을 했다. 설비를 구축했다는 내용은 금량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2160에 대한 이제 그 배터리를 갖다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2170이네요. 그죠? 요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차와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폭넓게 이용이 되고 있고, 원통형은 사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배터리 중에 가장 효율이 낮은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에 가격이 싸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여의도 증권사들이 뭐 롱투 펀드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던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롱쇼 펀드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 고평가가 된 거는 숏을 쳐서 매도를 하고 저평가가 된 거는 매수를 롱이라는 거죠. 이거 숏을 갖다가 매도를 칠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롱을 갖다가 매수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롱숏 펀드 포지션 자체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저평가된 거를 갖다가 숏을 치거나 고평가된 걸 갖다가 롱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애널리스트라면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롱숏 펀드를 잡은 회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가 롱숏 펀드가 장악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급이 주체에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대부분이 외국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롱숏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 금량이 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갖다 중점으로 두고 있죠. 사실 이게 들어오고 나서 지금 금량 자체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외국인이 이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든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고 롱숏 펀드가 여의도에서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로 움직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제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적혀 있죠. 뭐 쇼트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의도 증권과 기득권에 홀로 맞서는 의인 같군요. 의인이라고 하시면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사모펀드에 들어가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금량이라는 회사, 적자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이건 띄워주기일 뿐이에요. 그냥 후광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 이상도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위에 여기 보이시잖아요. 집에다 가져줄 수 있는 월급이 줄어들어가지고 다른 살 길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돈 너무 쉽게 벌면 망가진다. 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자들이나 주주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시 위반 부분에 대해서 뭐 자사주 매도를 한다라고 이거를 갖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내부정보 위반 맞죠? 왜냐면은 내부에서 결정된 얘기를 갖다가 외부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형, 뭐 약형, 중간형 이런 식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이론 자체를 갖다 무너뜨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제재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뭐 1억 7천만 원 정도 됐다.
국내 주식 잔고 계좌 손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주식을 갖다가 2차 전지를 샀을 리는 없겠죠. 왜냐면 그 뭐 선행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안 샀을 리도 만무합니다. 뭐 추적을 해보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비판을 이어나가는 이유가 황당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본인이 제직했던 금량에 대해서 1억에 2천억에 불과했던 금량의 시총이 이제 3조 2천억까지 올라가서 16배나 됐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금량의 한 임원이 거래소를 자꾸 자극하면 금량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책정된 2만 주를 받고 싶으면 자중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동기부여 자체가 이 2만 주를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금량에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2차전지가 정말 좋다고 얘기하면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유튜버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도 됐겠죠. 2만 주 대략적으로 지금 있는 가격대에 조금 낮춰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5만 원으로 하더라도 10억 정도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또 3프로TV에 출연했을 때도 출연료 받은 게 아니라 2천만 원의 홍보비를 지불했다. 자신의 그 포부를 밝히기 위해서 2차전지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갖다가 홍보비로 지불을 한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 밀어주는 2천만 원의 홍보비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금량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나왔겠죠. 본인이 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순수하게 1억 7천 정도의 순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여기서 있는 2천만 원을 똑 대가지고 여기 줬다. 그리고 나머지 TV 지금 뭐 웅달 책방, 뭐 선대인 TV 뭐 나가는 그런 것들. 제가 유튜버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널들이 나오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패널들 홍보를 시켜주면서. 신사임당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 여기 3프로도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엄청나고 뭐 빌게이츠급 대봐요. 누가 이거 2천만 원 주겠어요. 2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도로 주고 3프로에서 나온다고 얘기한다니까요. 프레임을 갖다가 교묘하게 씌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죠. 왜냐면 주린이라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린이기 때문에. 그죠? 2차전지 테만 알고 타고 날다니 대차장고 수주 급증. 왜? 당연한 거죠.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내가 2170이라는 배터리를 개발했다. 그리고 박순혁 이사가 있었다. 이거 외엔 없잖아요. 그 다음 뭐 콩고광산? 그냥 웃습니다. 진짜. 2차전지 강자, 금량, 원광채굴부터 생산 재활용까지 밸류체인 주도권 박차. 아유 좋아요. 뭐 다 좋지. 근데 이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응? 우리가 뭔가 아웃풋을 가볍게 해야 되냐면 인풋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풋 돈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의 재무제표나 뭐 현금성 자산 이거 보면은 딱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사주를 갖다가 1억 7천만 원을 주가 고점에서 파는 겁니다. 이걸로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는 계속 해야지. 얘기한 거니까 주가 조작이 아니란 걸 보이려면은 뭔가 하는 액션을 갖다가 계속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광지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는 평가 차익은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하다. 국내 세 번째로 뭐 이렇게 2차 원통형 전지를 갖다 개발했는데 그러면 세 번째면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전 세계로 봤을 때 1번, 2번도 원통형에 집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지 그 정도의 매출일 뿐인 거고 그리고 얘들이 삼성이나 이런 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금량에서 나온 거 쓰실 겁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킥보드 이런 거 살 건데 어? 금량에 나온 배터리래. 그럼 금량 거 사실 거예요? LG 거 사실 거예요? 답 나오죠. 당연히 LG 거 사죠. 경쟁력을 확보한다. 가격이 경쟁력을 확보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폐배터리 리사이클 하는 분야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실체 없는 신사업 추가 금지. 금감원 이달 밤부터 공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이후 2차전지 AI 로봇 추가만 105곳이다. 금량은 배터리 사업 소식에 주가 20배. 딱 금량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금량에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업보고서에 2차전지가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사업보고서가 변경이 돼서 2차전지 부분이 나오더라. 과거 영상 뒤져보면 영상 다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원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광산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자 금량 한번 봅시다. 53,700원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3조 1173억.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매출액은 떨어진 상황.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자체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2020년도 여기에 매출은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적자폭이 더 깊어졌죠. 그죠? 부채비율을 보시면 여전히 한계기업이고 유보율 뭐 조금 괜찮지 않느냐 그래도 부채비율이 100이 넘어갔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 BPS 보세요. BPS 자산가치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훨씬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1분기 보시면은 적자폭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대감. 기대감밖에 없어요. 기대감밖에 없다고.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 뭐죠? 내가 21년도 들어와서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르코늄인가 뭔가 그 첨가물이 있어가지고 설비를 갖다 이미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얘들이 터트리면 대박이 날것 같애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공장 중성 그 공장 착공 이제 들어갔고 그죠?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돈 매출액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몽골 광산 이런 걸 갖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탑업인 출자증권 취득증 이렇게 보면 몽골에 있는 거 한대요. 523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현금 취득. 야, 현금 어딨어? 1700억 안 팔았으면 현금 없죠. 여기 보세요. 현금 및 현금 성사상 217억 있고요. 요거는 뭐 1년 내에 쓸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한 3개월 내에 쓸수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유동 자산을 갖다 다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1323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반틈 뚝 잘라가지고 저기 몽골 광산을 해가지고, 그럼 몽골 광산을 갖다가 또 뭐,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 광고를 파가지고 이제 채굴을 한 다음에 뭔가를 또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겠어요? 장난 없겠죠? 뭐, 비유동 자산, 이것도 뭐, 두개 해가지고 뭐, 한 2천 얼마 있는 거, 저거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때려 넣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은,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뭐, 3일 회계 법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 자체가 없죠.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거는, 아직까지도 발포대 사업밖에 없다. 다른 쪽으로 했을 때 뭐, 발포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뭐 의미는 없다. 뭐, 공장 만들고 나서, 야, 사람 뽑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장 언제 착공하고, 언제 만들 건데. 그때 가가지고 이 2170이라는 이 배터리가 경쟁력 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겠죠. 자. 블로거 사로남자님의 그냥 내용을 갖다 조금 가져왔어요. 글씨 자체가 좀안 보이시긴 할 텐데, 내용 자체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리튬이 너무 핫해져서 문제인 것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 기준으로 리튬 사기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인들이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에서 무장 강도들에게 납치당해서 죽은 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나 역시 중국 내 리튬 도매를 하다가 21년 가을경부터 리튬 광산을 찾아서 전 세계를 다 찾아다녔다. 이분이 진짜 찐이죠. 음양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리튬 광산 찾아내는 사람, 이분이 찐인 겁니다. 자, 보세요. 관련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그분이 반박을 열심히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발 사기를 안 당하시길 바랄 뿐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리튬 광산 업계에서 제일 선두주자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거다볼 필요 없어요. 자, 리튬이라는 원산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합성물로 존재하는데, 산화리튬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분에 약하다. 물에 잘 녹아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함량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희석이 되면은 당연히 농도가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리티아 휘석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의 정광을 만들어서 리튬 가공업체에게 판매를 하고 리튬 가공업체들도 4% 이상이면 충분히 탄산 리튬으로 가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공 재련 공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내에서도 쓰촨성이나 뭐몇 군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강서성은 세계 2위 리튬 업체인 간펑리튬의 본거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거다볼 필요 없이 현재 금량을 보면은 118조인가의 가치를 보유한 리튬 광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결론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리튬 광산계의 전웅 같은 분이에요. 전웅. 왜냐면 전웅은 수산화 그걸 갖다 채취하는 기술을 개발한 특허권을 가진 기술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광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진짜 실전 몸으로 맞아가면서 수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몽골에서 받은 샘플을 검사한 결과 보고서이다. 처참하다. 수백만 원을 들였는데 2% 함량이 있어가지고 답이 없었고, 매장량을 문의하니 몽골 쪽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6%가 돼야지 탄산리튬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금량이 얘기하는 거 뭐겠느냐? 돈을 버리는 거 아니면은 주가 변동성을 주는 거에 쓰는 거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뭐 콩고를 찾아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몽골, 콩고, 무슨 뭐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그죠? 금량에서 다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배터리 아저씨가 자기가 애널리스트라는 그 여의도에 오래 있었다는 그 30년의 후광 효과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프레이밍으로 씌우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 부분에 분명히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이만주라든지, 그죠?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3%의 TV에 나가면서 2천만 원의 출연료를 줬다. 이런 내용들.
자기가 얻는 게 아니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2차 전지 홍보대사로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자기 돈을 갖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 간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영상을 찍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제를 한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저렇게 사기치지 않고 부모님의 명예와 저희 명예 그리고 사기치지 않고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벌어가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근데 저도 저한테 제가 올바르게 어떤 애널리스트적인 공부를 다 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의 공부를 다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드려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만도 많고. 그런데 하물며 이런 아저씨들은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기만 한 감언이설을 뿌리고 자기는 떠나갔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잘리니까 뭐 은혜도 모르는 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 중에 틀리지 않은 100%가 꼭 있어요. 어떤 거냐?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 진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누적 수익률이 상당해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들이랑 매도하는 시점에 대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거 솔직하게 이거 남겨드리는 겁니다. 한 종목당 5만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10종목 정도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여기 종목 돌아간 거 보시면 20종목이 넘게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은 거의 한 2000%가 넘어가고 이거를 뭐 나누기 10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서 난 수익으로 추매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여유롭고 그리고 이제 정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010-4892-6801로 가디언즈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를 모십니다. VIP 이 많은 모든 강좌를 갖다가 1년에 500만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VIP 같은 경우에는 꼭 10% 수익률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에 정리를 했었던 그 수익률들이 목표가에서 지금 76%, 뭐 42%, 47%, 37%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가디언즈 멤버십을 하면서 10% 목표의 익절도 좋지만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늘려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VIP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재입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냥 뭐 주가 보면은 장난 아니죠, 그죠? 재무제표는 아까 보셨으니까.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대감으로 이렇게 다 올라갔다. 왜냐면은 매출액 자체가 여기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여기 있을 때는 적자폭이 훨씬 더 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돈이라도 덜 잃었겠지. 그런데 뭐 2차 전기 하고 뭐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러면은 회사가 그대로면은 다시 처박히겠죠. 그러면 그 회사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대로가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몽골의 광산 사고, 그 다음에 뭐 콩고의 광산 사고, 그 다음에 뭐 착공하고 하는데 그거는 언제 주가에 반영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지금이 아니라 1, 2년 이상은 걸리겠죠. 그러면 그 1, 2년 동안 이 주가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줘요? 아니겠죠. 1, 2년 후에 매출이 발생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대로 씌인 겁니다. 후광효과라는 거에 제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 후광효과에 낚여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분이 실제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발자국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이 위대하고 안 위대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애널리스트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계속 올라간다. 이 종목 사면은 몇십 년 후에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널리스트 자체가 캐시플로우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첫 번째는 제외예요. 첫 번째는 제외. 캐시플로우가 적자인데 어떻게 이걸 갖다 추천을 해줄 수가 있고 탑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어마어마한 신기술이 나왔습니까? 무슨 뭐 조금 있으면 돈만 조금 더 투자하면 뭐 타임머신이라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에서 금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에코프로, LNF, 걔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한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냥 설계가 제대로 된 기업일 뿐인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뭐, 제 말 반박해보세요. 제 말 반복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출이 나요? 안 나죠? 몽골에서 뭐가 나와요? 안 나죠? 그럼 콩고에서 뭐가 나와요? 안 나죠? 그럼 뭔데, 지금? 공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딱, 뭐, 명확하게 나온 거 있네요.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가는 여기 있는 거니까, 최대주주가 아니면 최대주주 주변에 있는 특수관계들이 팔아도 언제든지 여기 있는 것보다 큰 차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냐? 불법 아니죠. 왜냐면 주가는 여러분들이 사서 올린 거잖아요. 혹시나 뭐 주가를 올리는데 뭐 진행한 사람들, 뭐, 그 박순혁 이사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은 어쨌든 간에 팽당한 거고, 끝난 거죠. 여러분들 이런 프레임에 당하지 마시고,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의 미친 듯한 주가는 사실 못 내드립니다. 왜냐면은 워렌 버핏도 이건 안 돼요. 워렌 버핏도 안 되고, 워렌 버핏식의 안전 마진을 추구를 하면서 동일 기간에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디언즈 멤버십 종목을 갖다가 한 종목도 5만 원에 사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사유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모든 거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기업들은 다 매출액이 잘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껍데기 같은 회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마음에 깊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방송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습득을 하는 전문가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인지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세력 추적 끝까지 진행해서 제 말이 맞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앞에서 보신 대로 KH나 쌍방울 이런 애들 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죠. 초록뱀까지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 제 이 세력 추적 컨텐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